클라리넷 연주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라시 극복 방법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오른손 먼저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처음에는 저음, 도, 시, 도, 라, 도, 솔 이렇게 차례로 간격을 넓혀서 저음, 도, 미까지 저음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점점 빠르게 소리가 나도록 잘 연습을 해보세요. 이 연습은 라시를 연주할 때 오른손 손가락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. 손가락이 잘 막혀지지 않으면은 시 소리가 잘 나지 않게 되거든요. 쉽게 이야기해서 오른손 손가락에 귀소 본능을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두 번씩만 반복했지만 소리가 깨끗하게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소리가 깨끗하게 크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잘 날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. 오른손 운지의 첫 번째 팁은요. 손이 가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손가락을 너무 세워서 연주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요. 손끝보다는 이 안쪽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구멍을 막아주세요. 손끝으로만 구멍을 막으시는 분들은 링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이제 시 소리를 힘들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무슨 의미냐면요. 자, 여기 링이 있잖아요. 이 링을 닫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구멍도 잘 막혀야 되는데 손을 세우거나 끝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손가락이 이 링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 구멍이 잘 닫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끝으로 누르거나 세워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넓게 덮어서 눌러주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두 번째 팁은요. 팔을 연주할 때 새끼손가락이 직선이 되게 되면은요. 다른 키를 건드려서 바람이 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작고 답답하게 납니다. 우리가 낮은 거 파를 누를 때 요 키를 누르잖아요.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직선이 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키를 누르면서 건드리게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은 저음에서는 파 소리가 아닌 미 소리가 살짝 걸려서 나거나요. 혹은 시를 불 때 시 소리가 답답하고 힘들게 날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팔을 운지하실 때 이 새끼손가락이 굽혀진 상태로 이렇게 누르실 수 있도록 옆부분을 이용해서 운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. 보통 이쪽으로 욕심을 내셔서 누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손가락을 굽히게 되면서요. 이쪽 약 사이드 쪽을 눌러주셔야지 손가락을 굽힌 상태에서 잘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시피 팔을 운지하는 요 키까지 이 B키까지의 새끼손가락이 너무 멀다면요.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. 엄지손가락을 조금 더 깊이 넣어주시면 요 키가 가까워지시면서 이 키의 간섭을 덜 받게 될 거예요. 그 대신에 이 새끼손가락은요. 굽혀진 상태로 눌러주셔야만이 이게 편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. 세워지게 되면은 역시나 간섭이 있게 되겠죠. 자, 이 새끼손가락을 굽히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. 세 번째 팁은요. 저음 팔을 운지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구멍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. 우리 몸은요. 이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이 신경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네 번째 손가락도 같이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음 파를 누르시거나 파솔 파솔 같은 걸 연주하실 때 네 번째 손가락이 구멍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파를 연주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눌러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연습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탈하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이렇게 팔을 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. 세 번째 팁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요. 저음 솔 팔을 반복 연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. 네 번째 손가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.
라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요, 일단 저음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요. 저음부터 정확한 운지를 통해서 구멍을 잘 막아서 크고 시원하게 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야지 시 그리고 클라린의 이음형 소리를 깨끗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다면 소리는 작게 그리고 힘들게 날 뿐만 아니라 손에만 잔뜩 힘이 들어가서 클라린의 키가 휘거나 패드에 쉽게 변형이 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. 라시 연주가 고민이신 분들은요, 저음과 오른손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음역과 시 소리가 분명히 잘 날 겁니다. 이 다음 시간에는요, 왼손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